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너무 빨리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미 그 마음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 디지즈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아직도 슬픈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도처해서 계속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되고 또 이것이 종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이현복 총장님께서 저하고 이제 오래전 패친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시고 한데 이런 말을 그 글에 올린 걸 봤습니다. Before Corona,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라는 기독교의 이 사도신경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신앙,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 지구촌이 이렇게 엄청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제 목사님 그림이 여기 하나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 오산 샘물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공간을 다 바꾸고 거기다 이제 멋있게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이런 화면, 이제 풀 화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그 쓰시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런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진, 그래서 그 오산 샘물교회라고 치시면은 여기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변화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쪽에서 사실은 제가 여기 파일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동구청에서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님이 선생님이 그냥 혼자 수업하는 이 현장에 오셔서 그것을 보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 다섯 군데가 모여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 강동구청에 있는 그 원격 스튜디오에서 그 산하인 60개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 구축을 저희 장비로 해서 실제 코로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라이브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쪽에 여기는 그 민 교수님께서 이게 뭐 초상권 때문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런 내용의 그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대면 수업을 하는 지금 제가 하는 방식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면서 저는 지금 이 변화가 어쩌면 우리의 이 코로나의 고통이 교육에도 교회에도 또 회의실에도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비포 코로나에서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제가 그 다른 장면 여기는 애트리, 지금 이 비디오는 애트리에서 받은 비디오입니다. 애트리에서 이 행사하는 장면을 중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저희 AR 방식으로 앉아 계신 분과 원격으로 나오는 분과 제목 파워포인트와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원장님 말씀도 이렇게 직접 하시는데 현장과 원격지를 연결해서 5개 지역의 그 애트리 센터들이 온 것을 현장 중계하는 그런 이제 장면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 모여왔던 문화를 모이지 않은 데서도 하게 하는 행사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기술이 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와이섭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2, 3년간 전 세계에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문화와 녹화 현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민 교수님도 실제 여기 하시는 것은 제 방에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에 와서 이제 그거 산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쪽 화면에다가 한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려보면 네, 알파치가 나오네요. 이렇게, 예, 예,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래서 좀 줄여서 나는 내 돈을 못 친다. 그래 왜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면 이제 이 그 공간은 지금 제가 꼬시거든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평고를 주는 것을 가상 교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실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교실에 온 것처럼 그 교실에는 칠판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포인터로 가리키면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키면 학생들이 전부 칠판을 바라본 것처럼 또 다른 프로젝터를 바라보게 할 때는 프로젝터를 바라보게 하면 이 프로젝터 쪽에 이렇게 하면 프로젝터로 나오게 돼서 이쪽 환경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제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장비처럼 보이는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줌으로 나온 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늘 부활절날 외롭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선거를 나가셔서 잠시 거기 가볼 예정인데 가기 전에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는가를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를 그동안 교실에 와서 해야 했고 또 학생들이 수업에 와야만 됐던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5G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또 그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들이 2000년 이후에 발생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초고속망도 스마트폰 시대도 그리고 지금 5G 시대에 와이파이까지 연결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모든 장면 전환을 실시간으로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러한 메뉴, 아까 보여드린 스크린, 이쪽 스크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 지금 제가 이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위에 있는 GUI, 이 화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클릭만 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칠판 1, 2, 3, 4, 5들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로 올라가자마자 보드 2에 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보일 수가 있어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러한 선생님 강의 현장을 여기다 보일 수 있고 이쪽으로 마우스가 올라오면 교실에 학생들 보듯이 오게 되고 거기에 이 파워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즉시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페북의 글을 다른 총장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말에 after class가 됐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블랙보드 클래스에서 교실에 가야 되고 칠판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 와야 되고 학생이 왔던 시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저처럼 이 가상 공간 여기에 오시게 되고 제 앞에 있는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공간은 이렇게 변화돼서
멋진 공간으로 다시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칠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그러한 교실이 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않았던 이 선생님, 여기에 계신 선생님은 그동안에 교실에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이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강의의 내용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면 수업처럼 더 확실하게 더 멋진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실을 저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장치, 스마트 교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VR 기술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VR 기술로 그 안에 다양한 카메라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메라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해서 좀 멀리도 찍고 또 아주 아름다운 공간으로도 변하고 하는 이 카메라 액션들이 가상의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상 카메라 기술,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소위 자동 PD, AI, 스마트, 인공지능 뭐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은 그 스마트한 PD, 어떤 MBC, KBS의 PD가 와서 장면을 만들어도 이만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스마트 강의 장치를 만들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라이브 강의를 실시간으로 교실에 온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는 스마트 클래스를 저는 애프터 디지즈 후에 아이스 클래스로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여드린 거지만 이렇게 칠판이 없던 PC부터 AD까지 인류 지구촌 역사, 빙하기가 지난 만 년, 성경에 있는 6천년 역사 동안 지금 이 칠판은 20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800년 동안 교실에는, 캠브리지에 있는 뉴턴의 교실에도 칠판은 없었습니다. 그 칠판이 없었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이 커지게 되었지만 불을 꺼야 되고 선생님이 안 보이는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기도 했고, 그것이 201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2013년 이후 iTunes U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비디오를, 강의를 15분짜리가 아닌 30분도 1시간도 되는 강의들을 보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2020년, 지금 다림은 새로운 2020년 버전 아이스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더 편하고 멋진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 세상에 하는 5G, 4G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 선생님의 강의를, 목사님의 설교를, 회의실의 미팅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낼 수 있게 된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만남의 공간, 교실에 오면은 이 그림이 조금 많이 갔는데 잠깐 바꿔요. 교실에 오면은 만나는 데서 해야 되는 이 플립트 미팅, 강의를 듣는 것은 동영상으로 하고 만나는 시간에는 토의하고 자기도 발표하고 디스커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플립 러닝이 완성될 수 있고, 교회도 만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기 전에 보고 와서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교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창립기념식의 행사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애국가 공찬도 하고 또 거기서 이 소위 그 창사기념을 할 때에 조금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이 묵념도 하고, 이것이 3개 지역, 전 자세히 어딘지 모르는데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지역에 이 강당에 실시간 중계가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코로나로 오지 못한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임원들만 여기 작은 공간에 있지만 전 애트리 직원 2,000명에게 실시간 방송, 이와 같은 AR 합성 기술, 그동안 있었던 방송 장비로 불가능했던 것을 방송하게 되고, 시상식이 중계돼서 모든 사람이 같이 박수를 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원장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모임의 공간에 오지 않았지만 모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여기서 보듯이 이 공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시상식 장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두 저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분들이 보는 스크린에는 이 장면, 여기 나가는 장면이 보이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공간이 하나처럼 느끼게 되는, 떨어져 있는 공간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새로운 부활의 강당의 부활을 저는 이렇게 조금 표현도 해보기도 합니다. 교실이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야만 됐던 것을 선생님이 없는 곳에도 수업을 했던 이 소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서 과거의 학교에서 했던 방식, 과거의 강당에 모여야만 됐던 것보다 더 큰 화면으로 원장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거기 앉아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게 되는 공동의 공간이 된 이러한 새로운 문화가 애프터 콜로라 문화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간의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만날 수 없는 교실과 교회와 강당과 연구소가, 그리고 날아갈 수 없는 비행기들이 전부 전세계 공항에 정차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보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방송 기술은 이렇게 주조정실, 스튜디오, 부조정실을 통해서 편집 제작된 것을 방송하는 기술이었다고 하면, 지금 다림의 스마트 강의장치 아이 스튜디오는 혼자서 그린스크린이 있는 곳에 오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강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실제 교실에서 프로젝터로 노트북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파일을 보이기에 불편했다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원클릭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서 혼자서 강의를 하는 장치다. 방송국의 장치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운영자, PD, 방송장비 운영자, 카메라맨들이 있어서 합동으로 그 촬영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혼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유튜브의 강의들은 교실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됐다고 하지만 그 온라인은 리얼타임이 아니고 실시간이 아니고 만들어 올리면 그것을 원거리에 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격 수업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스튜디오는 강의실을 찍은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스크린을 보게 되면 가상의 VR 교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선생님이, 칠판이, 학생들이, 원격지가 보여지는 그런 화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장은 그냥 이 클릭만 넘으면 일반 여러분이 하듯이 넘어가게 되고, 이 장면에 나온 것처럼 이 장치는 클래스룸을 마음대로 아름답게, 거기에 있는 가상 전자 칠판, 칠판을 가지고 마음대로 수업을 보여줄 내용들을 스위칭하면서 또 장면이 전환돼서 카메라가 변화되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아이트리에 그 현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일로 올라가면 창립 기념의 내용이 커지면서 자동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곳에 가면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곳이 보이고 스위칭이 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하는 강의 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실의 수업은 교실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그 파워포인트를 원격지에 보내려고 하면 여기에 스크린에 소위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선생님을 찍어서 보내주는 장치, 또 하나의 스트림을 보내서 이 선생님이 이곳에 나오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고속에 두 개의 비디오를 보내는 텔레프레센스 방식이고, 웨비나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칠판과 선생님을 붙여서 보내게 되고, 이 경우 16:9의 파워포인트와 크로핑된 선생님은 났을 때 빈 공간이 무려 30% 40%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에는 더 작은 정보, 글씨를 읽을 수 없는 PPT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저희는 새로운 방식, 즉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를 볼 때는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커지고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는 방식에 의한 소위 이 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식의 스크린 쉐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만 쳐다보면 학생이 선생님 볼 때와 칠판 볼 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가상교실의 아름다운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수업 그대로를 스마트폰에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보는 교실, 즉 스마트 교실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림과 와이섭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강당 문화를 바꾸고 강당에 좀 더 효율적으로 보는 내용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강당 발표를 가면 강사가 보이지 않고 글씨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이렇게 저희들은 VR 기술,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술을 써서 강사의 얼굴도 자료도 커지고 아름답게 되는 그러한 공간을 실현시킨 기술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애트리에서 아까 했던 이런 큰 공간에 프로젝터가 두 개를 크게 만들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당시에 엊그저께는 갑자기 코로나로 이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멋진 스튜디오 스크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런 공간과 시간은 이제 여러분의 노트북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또 큰 강당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방송 스튜디오조차도 이 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방송국은 불이 켜지고 24시간 바쁜 정보를 담는 광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실, 한국의 수십만 개의 교실과 중국의 수백만, 천만이 넘는 교실의 한 편의 강의도 다시 볼만한 퀄리티로 녹화되지 않는 문화를 바꿀 것이며 교실에 가야만 듣고 교실에 가야만 강의를 하던 지금의 문화는 이제 가지 않아도 더 좋은 강의를 볼 수 있는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몇 가지의 강의를 두서없이 실시간으로 들려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온 인류가 만남의 의미와 학교의 소중함과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교류하고 나누는 학교와 교회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꼭 모여야만 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비디오로 보고 모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모여서 해야만 되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더 갖게 하는 코로나의 미션으로 우리는 정보 전달 공유의 시대가 새롭게 부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